네, 여기 이렇게 소리사전 파일 이렇게 압축을 한 폴더에다가 이제 풀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날 공부할 단어 여기 오픈 이건 뭐 중3 수준입니다만은 여기서 오른쪽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뒷부분에 NF가 붙은 거는 네이티브 피메일, 원어민 그 여성을 의미하고 KG는 코리안 걸.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 이제 미국에 몇년 살다가 와서 봉사활동으로 해준 겁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근데 다만 용량이 좀 크고요. 이런 것들은 8K 좀 작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들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섞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반복 재생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Often, often, 여기 이제 often, 재생을 이제 often, 반복해서 할수 있거든요. often,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often,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often, 이렇게 often, 붙여넣습니다. often, 붙여넣는데 이처럼 좀 크게 often, 모양이 크게 나옵니다. 클 필요 often, 없거든요. 이렇게 줄였습니다. often, 그러면 이 often, 상태로 애들은 Often, 학습지가 나가고 수업에서 often,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often,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often, 이렇게 하이드 K는 often, 한국의 often, 여학생이 한거 often, 다양하게 often,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often, 메모리가 좀 딸려서 그런가요? 계속 often, 반복하는데 often,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지를 만드시면은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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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Often, 적어도 기초학력반 often, 아이들은 한 단어를 20번 이상 often, 20번 정도 들어야 often, 발음을 해볼 often, 그런 용기를 갖게 될 often. 거라고요. 이상으로 소리사전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Metal, 알아봤습니다. metal.